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사랑 이야기 영원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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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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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소수민족관계 전도를 통해 불교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전도폭파 훈련을 받은 수강생들이 복음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셋째,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진로를 선택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과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민족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불교를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에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폭발 21기 수료예배로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잃어버린 영혼인 줄을 알아 영혼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하였던 전도폭발 훈련을 열심히 잘 받고 오늘 수료하는 훈련생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기수에서는 훈련 과정 중에 배운 복음 제시 방법이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활용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자라 성인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원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더욱 강건하도록 우리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기종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잘 준비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마침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만나서 그들을 부르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섭리와 오늘 전도 폭발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제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스승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께 가서 제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반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들이 뽑혀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뽑혀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들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제자로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제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물론 세상에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을 향한 갈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나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도 폭발을 하면서 훈련생들을 대할 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열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문을 읽어보니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나의 지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곳의 훈련생들을 훈련받게 하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계의 수단과 그물을 의지했던 모든 관계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제자들은 마치 양이 그 목자를 따르듯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생 역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훈련을 받으셨음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자녀가 어린 가운데 내가 이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첫째와 둘째가 막내를 잘 돌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존도 폭발의 그 훈련 대상자들에게도 간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참 부러운 것이요, 예수님 옆에서 그들은 이런 것을 아마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웃는 것도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자세히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배웠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제자들은 옆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메시아를 향한, 구원자를 향한 소망이 드디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란 복음이라는 그물로 자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 낚싯대를 이렇게 바닷속에 넣기만 하면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해봤더니 거의 한 5시간을 물에다가 막 넣었는데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낚시란 기술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고
낚시 그 물고기 잡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낚싯대가 바뀌고 다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폭발 훈련생들에게 제가 심어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심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어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어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0주 동안 그러한 훈련을 함께 하였고, 전도 폭발이라는 그 낚시 도구를 통해서 훌륭한 어부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부가 되면 한국에서도 어부고요, 일본에 가서도 어부고, 미국 가서도 어부가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이 훈련을 너무 잘 받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곳 계신 모든 분들도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다면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주님께서 발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내가 가진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수료하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놀라운 은혜로,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훈련생들이 10주 동안 그동안 배웠던 복음을, 전도폭발 훈련을 여러분 앞에 시범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잘 보시고요, 아까 제가 연습할 때 봤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혹이나 조금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훈련생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훈련 복음 제시 전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다녔고, 자라면서도 큰 거부감이나 신앙적인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는 평생 상관없을 것 같았던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평생 일을 하며 살아야 할 텐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은 후에 저는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응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저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임미숙 자매님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이지연 자매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영생에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도 저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대답을 바로 이해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실 살면서 우리가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밝은 햇빛이나 공기, 물 등은 값없이 이미 선물로 받았죠. 이처럼 영생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적질이나 살인, 강독,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로는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세 번째로는 교만, 정욕, 미움, 질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수십 번도 더 짓는 것 같네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면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 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는 자가 붙잡히면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원칙대로 채찍질을 하자니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대로 실행해야 하는 그날 장군은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결혼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믿음이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네요. 네, 선생님이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길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선생님이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의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동영에게 이르러니 믿는 동영은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Ask you a question. Yes, you may. Do you know for sure that you will enter into heaven when you leave this world? At this moment, I can't be sure. Mm-hmm.
Then I have another question. Yes. What do you think about how you receive eternal life and enter into heaven? I'm not quite sure, but what I did in my life in this world may not save my life as eternal. Mm-hmm. So you mean by what you did, your good works, you might be able to enter into heaven, right? Might or might not. Okay, might or might not. After hearing your answer to this question, I may share the greatest news that you have ever heard. Can I share with you? Yes, you can. Mm-hmm. Eternal life is a free gift of God. Therefore, it is not earned or deserved by money, merit, or qualification. Ephesians chapter 2, verse 8 to 9 says,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it is not from yourselves, but it is a gift of God." Yes, I understand. Yeah, it is a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In fact,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are related to our lives are given us as gift. We receive, for example, sunlight, water, air, and as such as free gift with no cost. Likewise, eternal life is a free gift of God for us. Then here is another question in this moment. Why eternal life should be a gift instead of like by good works or by any kind of qualifications? These can be seen more clearly when we understand what the Bible says about man. Man is a sinner. Therefore, man cannot save himself. Romans chapter 3, verse 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the Bible, sin is defined in three ways. First, sin is not to do what we ought to do. Second, sin is to do what we should not do. Third, sin is to think of evil things or have bad attitude. However, above all, the greatest sin is not to believe in God as God. On the basis of these standards, there will be no one who can claim that he is not a sinner. Now, do you see why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have eternal life and enter into heaven by their good work? This comes into sharper focus when we understand, when we look at what the Bible says about God. God is merciful, therefore does not want to punish us. But God is just, therefore must punish sin. There has been instance of stealing food out of hunger during the wars in Russian Empire. Bursting into anger about that, General Garcia proclaimed a law that anyone caught in stealing food should be punished by severe whipping. Then a thief was arrested and unexpectedly identified with the general's mother, not anyone else. When the day of executing the law was arrived eventually, General Garcia took off his uniform and in front of his mother, and then ordered the executor whip severely me on my body, not in place of my mother. So he not only proved his love for his mother,
but also practiced justice to punish sin at the same time. The merciful and just God has solved our problem of sin in Jesus Christ once and for all. Jesus Christ, the infinite God-man,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rose from the dead, and to pay the penalty for our sins, and to give us the gift of eternal life. We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only by faith in Jesus Christ. Would you like to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Yes, I would. God listens to our prayer. Would you like to pray to God after me by phrase? Yes, I'll follow you. Heavenly Father, I am a sinner. I'm a sinner. For I have lived so far. Trusting myself. I repent of my sins. Forgive me. Now I open the door of my heart. Jesus. Come into my heart. As my Savior. And Lord of my life. From now on. Lead my life. Until I stand before God. In Jesus' name. I pray, Amen.假如你今天离开这个世界，你认为自己可以去天堂吗？是。是吗？很难遇见有这样确信的人。圣经上告诉我们说，我将这些话写给你们，要叫你们知道自己有永生。记载圣经的目的呢，是为了告诉我们有永生，并叫我们相信有永生。在我分享之前呢，我可以再问你一个问题吗？ 那你是认为怎么样才可以得到永生去天堂呢？圣长知道。你的意思是行善积德，对吗？对。行善积德。那好，那我告诉你一个好消息，这个好消息就是，神是慈爱的，不愿惩罚我们。神又是公义的，必定审判我们的罪。为了解决我们的罪，神差遣自己的爱子耶稣基督来到这个世界。 耶稣基督是完全的神，又是完全的人。耶稣基督为我们的罪，在十字架上钉死了，付上了我们的罪。以上的内容呢，就是圣经的核心内容。你有明白吗？嗯，有明白了。那好，那么现在创造天地的神，现在要对你说，我亲爱的女儿。 무엇보다도 연약한 제 믿음이 좀더 강해져서 한 단계 올라서게 된 겁니다. 목포에 계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조원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한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누군가에게 이제 전할 타이밍만 찾다가 이제 기회를 놓쳤다면 이제는 배운 것을 가지고 같은 팀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함께 찾아가서
함께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하는 것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전도를 하시는 동안 그 대상자분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하다가 제 부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도 해야 하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엉키고 버벅대고 그래서 대상자분이 원래는 집중해서 잘 듣고 들어주셨는데 저 하는 데서 이제 집중이 깨질까 봐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자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영접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저는 그냥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大家好，我是伟杰，很高兴能够参加这次传道大爆发。 在这十周的训练期间之内呢，我也学到了从神而来的话语，也更加贴近了与神的关系。从牧师的口中，我知道了传道的重要性。传道呢，是我们基督徒必不可少的责任，所以我们应当用正确的话语来传讲神的福音。通过分享这样的福音，我也感到了非常的喜悦。当把福音分享给别人的时候，从神而来的恩典。 便从我这里向活水的管道一样流到了别处去，所以我们就把福音传给了别人。很感谢上帝将这样的机会能够摆在我们的面前，很高兴在这里参加这样的训练。所以呢，通过这样的训练呢，也更加的明白了传道的重要性。我们每个人，我们每个基督徒都必须要的责任。所以谢谢大家。 안녕하세요. 전도폭발훈련부 서기로 섬기고 있는 강형희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1기 전도폭발훈련의 학사 보고와 수료증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기 전도폭발훈련의 훈련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일까지 10주간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신청자는 총 24명이고 훈련생 20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수료자 중 한국어 18명, 영어 1명, 중국어 2명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의 주요 훈련 내용은 40분 분량의 복음 제시 전문 암송, 10강으로 구성된 전폭 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5회 이상의 전도 실습입니다. 이어서 전도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9회 결신 44명, 결신율 74.6%, 거절 및 보류 7명, 그중 확신을 갖고 있던 확신 신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하반기 세례와 입교를 받았던 분들에게 신앙 교육의 차원으로 복음 제시를 하였는데 34명에게 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결신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고 21기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자 대표로 21기 훈련생 중 703마을 남양주 1목장의 정찬란 권사님께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제전도폭발훈련사역 훈련자 자격증 동안교회 이름 정찬란 귀하는 본 국제 전도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 한국 본부 이사장 문인현 목사. 이어서 전도폭발 훈련 배지를 착용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료한 21기 훈련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을 하실 때 나오셔서 수고한 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자분들과 스태프분들도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제가 이 마이크를 많이 내려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이규정 목사님을 김민재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자기는 윤석열 닮았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해서 양반의 의견이 지금 딱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남이면 틀림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정했던 김민재 선수의 미남. 예,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 두 개를 꼭 집으라 그러면 하나는 새 생명 세미나와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면서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단지 쓰임받는 거에 불과하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준비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중보기도의 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도 폭발할 때는 혼자 하지만 나머지 한 분이나 두 분은 그 시간에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결신률이 76%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확률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전도폭발 훈련할 때 네 분이 나오셔서 그 많은 양을 차근차근 암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첫째 놀라셨을 겁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 중국말로 하는 것 자체를 놀랐을 겁니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하는 일입니다. 10주간 훈련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훈련시키는 분들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10주 동안 언제 그만둘까? 시간만 정해놓고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반이 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옆에서 권면해서 할 수 없이 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수료하게 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 이번만 가고 그만둬야지. 이번만 가고 그만둬야지. 수많은 이유가 막 생깁니다. 아이가 아프다든지, 손님이 찾아왔다든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다든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지만 그거 다 극복하고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포괄 훈련 받은 분이 513분입니다 이분이 1년에 한 분씩만 전도해도 513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그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안 하시고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데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1년에 목표를 정해서, 아니 한 달에 목표를 정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제시하고 들을 수 있고 전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숲에 난 길도 가지 않으면 우거져서 갈 수가 없듯이 길을 잃어버리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계속 이것을 연습하시고 사용하시고 이제 연습하다 보면 암기하던 것이 점점 변해서 나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내 언어로 바뀌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전하실 수가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확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 훈련받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이 훈련을 관심 갖고 살피시고 보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전도폭발 훈련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수료하신 20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매주일 격려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신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유정 목사님이나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스태프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섬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상급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예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신앙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암기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어집니다. 예, 저절로 됩니다. 내가 막 암기하려고 막 이러면 난 영어 단어도 하나 제대로 못 외웠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럴 연유 없이 그 분위기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무슨 말로 다 어떻게 다 이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격려해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귀한 훈련 잘 받으셨고 여러분은 참 자랑스러운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훈련시킨 분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스태프들, 전도포괄 스태프들 앞에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어요? 손만 약간 들어보세요. 표시가 나야 되니까. 예, 예.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했던 가족들, 격려해 주셨던 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또 귀한 가족이 되셔서 믿음에 격려도 하고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해 주셨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끝나고 나면 우리 전도폭발 훈련팀과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함께 우리 귀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사진 찍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념 촬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감격스러운 이 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 없으면 505장 우리 찬송가 1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쁜 날입니다. 어렵고 힘든 훈련을 잘 마친 것도 감사하지만 훈련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료한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둠과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의 삶이 하나님 정을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증가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섬겼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매주 중보 기도하며 이분들을 섬기며 권면하고 함께 용기를 주지 아니하더라면 여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확신을 또한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을 쏟아부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채워주시옵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복되게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크고 놀라운 깊은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훈련받고 수료하는 우리 20분의 한 분 한 분들과 이분들을 수료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중보기도 하였던 귀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